그죠? 뭔데요? 뭐좀 어려운 것 같지만 뭐 그런 게 아니죠? 이 2번은 어디 봐? 2번 한번 읽어봅시다. 2번이 어디 있어요? 2번이 여기 있네요. 2번에 2번이란 이제 우리가 사이테이션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꼼꼼히 다 읽어봐야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죠. 이 조항 자체는 602조와 같이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보게 되면 자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사업 관행 그리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고 사기적이고 거짓 그죠? 거짓말 사실이 아니고 오도한 그 광고와 같이 포함된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까요? 불공정한 우리가 경쟁에 해당된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602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건에서의 원고 자체가 과연 그런 삼경경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의 판례를 보게 되면 뭐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뭘까요? 이러한 무효인 비경쟁적인 계약 하지 말라 경쟁하지 말라는 계약에 대한 그 부과 자체는 특히 고용 계약에 있어서는 뭘까요? 한마디로 602조의 그 의미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경쟁의 한 형태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한 형태다. 이것도 민법의 600조에도 이제 우리가 구체화되어 있고 따라서 많은 주에서 한마디로 커먼로에 의한 소위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쟁을 제재하고 금지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일반 커먼로의 금지 규정 자체가 폐기됐다. 만주에서 그렇죠. 폐기됐다. 이제 커먼로 입장에서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미 구축한 기업적인 어떤 터전의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른 어떤 경쟁업체에 가지 못하도록 일단 다들 막아놨죠. 이미 커먼로의 입장은 그렇죠. 근데 현대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페어하냐가 중요하죠. 페어하냐. 그죠? 페어하게 이루어졌냐가 중요하죠. 그렇다 그러면 비록 같다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오케이 한다 이거죠. 오케이 한다. 그 대신 뭐예요? 이 들어간 입사한 직원 자체가 불공정하게 혹은 불법적으로 이런 원천 그죠? 원래의 기업체의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이쪽으로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있고 회사에 그냥 그대로 근무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현대법하고 이제 바뀐 거죠.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그 계약서에 우리가 채택하는 거죠. 합리적인 부분까지 계약서의 내용들을 유효한 것으로 채택한다라는 거죠. 전부 다 하고 그죠? 따라서 이러한 그 rule of reason 이러한 거죠. 이상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원칙이다. 다수의 원칙이다. 특히 모든 관할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했던 모든 관할이죠. 모든 50개 주의 모든 법, 그죠? 이 관할에서의 대다수의 원칙을 하나다. 이런 원칙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주에서 거의 통하는, 그냥, 그러한 원칙이다라는 거죠. 원칙이다. 하지만 플랭클린, 법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 이 법, 그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표현 자체가 명백했다는 얘기죠. 자, 600조. 600조라는 것은 한마디로 강한 공공정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러한 사법적인 명령에 의해서, 절대로 희석되지 말아야 되는 주의 공공정책 중에 하나라고 명백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건 프랭클린 법원뿐만 아니라 이 법원도 마찬가지죠. 이 법원 뭘까요? 프랭클린 대법원도 마찬가지죠. 대법원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어떤 부과되는 이러한 압수죠. 포피처는 압수라는 거죠. 이 소위
소위 retirement fund죠. 한마디로 퇴직수당 전체를 취소하니까 압수하는 것 자체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강한 공공요청에 반한다. 따라서 이 판결문은 그죠? 뒤집다. reverse. 뒤집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을 때 혼자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검은 건지 하얀 건지 구분을 뭐 밑에 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으면 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지게 되는데 저랑 이제 판례를 공부하게 되면 아주 재미있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수업에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머리에서 꼬리까지 끝까지 하는 수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초반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안할 거예요. 이탈자가 나오면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좀 이게 판례라는 게 이제 재미를 붙여야 돼요.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읽기에 급급하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머릿속에 완전히 딱 눈에 보면 보게 되면 머릿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첫째 패러그라프는 이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렇고 네 번째는 이렇고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났다. 따라서 이 판례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 판결문이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딱 하게 되면 뭐한 줄로 딱 이건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법문 자체가 우리가 이제 딱딱한 것도 있지만 헌법처럼 딱딱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판례라는 것은 전 그저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고용 문제, 퇴직금 문제,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 나왔지만 뭐 환경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불법 행위 문제 나오죠. 또 가족법이라든지 트러스트 관련된 문제 나오죠. 또뭐 윌이라는 문제 나올 수도 있죠. 또 코어퍼레이션의 문제 나올 수 있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모든 법률 내용들을 법률 용어를 이 판례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 두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오늘은 또 너무 강하게 안할 테니까 여러분들 몇번 읽는 조건으로 그죠?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금방 이해할 것 같지만 혼자 하면 또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번 읽는 조건으로 수업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 시야에 되는 거예요? 누가 소리가 뭐 종얼종얼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들려서 제가 껐습니다만 통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조금 너무 하우링이 세네요. 질문 없으세요? 박상혁 씨.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혜성 선생은 잘 듣고 계시죠? 네, 교수님. 예. 뭐, 질문 없으시죠? 예, 오늘은 없습니다. 예. 그럼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계속 읽게 되면, 참 모르는 사이에 점점 여러분들이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한술에 배부른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살금살금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이런 긴 문장을 보고 탁 그 숨이 이렇게 멎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거 보면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간은 뭘까? 트리스 닥터니까 뭘까? 이 문제는 restrict covenant 문제니까 뭐 이게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아 여긴 또 그거네요. employment에 관련된 문제네요. 이것도 유사한 앞에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